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경매장에서 실차를 보다가 차는 다 좋았어요. 레이 차량을 보는데 차량은 정말 다 좋았어요. 모션도 괜찮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엔진 부족기도 경차치고 괜찮았고 네, 다 괜찮았어요. 미션 상태도 좋고 네, 엔진 소리도 좋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장 점검 의견을 봤는데 트렁크 물 유입 쪽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차량은 네, 고민 1도 없이 그냥 바로 패스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을 수는 있어요. 네, 트렁크 물 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 영상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 물이 지금 좀 보이잖아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있죠?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지금 분명히 물이 유입이 되는 건데 경매장은 일단은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을 하고 그리고 좀 중고차지만은 시세 대비 일부분 메리트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인데, 요런 차량을 굳이 무리해서 낙찰받을 필요는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수리를 하면은 되기는 해요. 큰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지금 철판에 물이 이미 들어가 있고, 유입이 되는 상황인 차를 굳이 무리해서 받을 필요는 1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를 했지요. 네,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다른 상태가 다 좋았는데, 아쉽기는 했는데, 네, 요 차량이 조금 미래에 남아서 실내까지도 한번 찍어봤네요. 요렇게. 외부도 요렇게 한번 찍어보고, 내부도 이렇게 찍어봤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경매장에서는 차량이 하루에 출품되는 대수가, 적게는 700대에서 많게는 1000대 이상이 출품이 되는데 여기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는 게제 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트렁크 물 새는 경우 제가 아까 이야기 한다라고 했는데 트렁크 물 새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로만 좀 추려서 어느 정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 차에 지금 트렁크 물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가 거의 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속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좀 알면은 가격적인 부분도 좀더 세이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요거 점검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트렁크 물 새는 경우는 수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디가 증상이 어딘지만 알면은 그거를 이제 빨리 찾아내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물 새는 경우가 무수히 많고 확인을 또 해야 되고 물도 뿌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거 좀 의심돼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단축되면서 비용도 좀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물 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루둥이 깨져서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여기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지금 물 샜잖아요. 네, 차는 이상이 없는데 대루둥이 깨져서 이제 물이 조금씩 유입돼서 이렇게. 쌓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요거 말리면 되겠죠? 근데 사실 물 들어갔는데 철판에 저는 그냥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낙찰받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내차 보는 심정으로 그냥 패스를 했어요. 그냥 다음 차 또는 내일 또는 모레 거 또는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차량을 기간을 좀더 넓혀서 좋은 차량을 찾아드리는 게제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이 잘못 처리가 된 경우가 물이 샐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백판넬 교환이나 판금 후에 이렇게 이제 좀 수리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트렁크에 물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대루둥이 깨져 있다 그러면 대루둥이 깨져서 물 유입된 것 같아요. 혹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좀 이쪽이 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트렁크 물 새는 거 같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로는 네, 단차 불량인데 트렁크나 범퍼 요 사이에 단차가 좀 있다라고 그러면은 좀 물이 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섯 번째는 네, 간단한 거죠. 그냥 뽑기 불량. 그냥 신차 때부터 종종 이런 얘기 많이 많았었잖아요. 그냥 실내로 물 유입되는 거. 네, 뽑기 불량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 요즘 차는 그 브레이크 등에 좀 유입이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를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 영상을 잡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브레이크 등에 많이 물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유입되는 차량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는 아니면은 차체 사이에 그 실린 고무 패드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접촉이 안 좋으면은 네. 또 트렁크에 물이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여덟 번째로는 뒷유리 교체 후 네. 실린 처리가 잘못된 경우 네. 물 유입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해요. 앞유리도 마찬가지로 네, 교환을 했는데 실링 처리 이거 잘못하면은 네, 그 물 유입이 실내로 엄청나게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요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서 네, 내 차 관리를 좀 더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 차 관리라는 게 그냥 뭐 지금 사실 이렇게 트렁크 물 유입되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씩 이렇게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하부도 이렇게 보시면서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지 근데 또 열어서 뭐 상부에서 볼 수 있는 유유가 있는지 사실은 그냥 일반인 분들은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프레시 불 이렇게 켜서 이렇게 보면은 그 뭐 볼트나 뭐 이렇게 틈 사이에 뭐 유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냥 트렁크 물 유입이 돼 있네. 점검, 경매장 점검 의견에도 트렁크 물 유입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렇게 경매장의 장점은 이렇다라는 거죠. 현대, AJ, 롯데, K카 옥션. 이렇게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는 건데 일반인 분들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경매 대행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냥 경매장도 마찬가지로 3자 입장에서 차량을 보고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차에 대한 성능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봐준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좀 물 좀 닦아내고 뭐 대루등이 깨졌으면은 그 부분 대루등 다시 이제 새 걸로 교환하고 그리고 뒤에 말린 다음에 그냥 타고 다니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유입되고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만한 차량을 낙찰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수리 비용을 내가 면서까지요. 네, 다른 차량 좋은 차량 많은데요. 뭐 네,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네, 요렇게 정보성 영상을 한번 남기고 싶어서 요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대기업 자동차 경매의 진행 절차, 장점, 시스템,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고객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차량을 낙찰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